지난 2018년 공개된 영상입니다. 자신의 회사 직원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이 남성. 직원들을 폭행하고 생마늘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갑질을 일삼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입니다. 양 전 회장의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2019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전남 진도군의 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5년 넘게 운전일을 해온 박모 씨. 박 씨는 함께 일하는 복지센터장과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남도청 인권센터에 신고했습니다. 폭언과 함께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12시 좀 안 돼서 들어갔는데 다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원들이랑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남자 직원 한 분이 밥 없으니까 나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서가 맛이 아니라 정말 그때 기분이 진짜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웠어요. 근데. 도청 인권센터는 괴롭힘 피해가 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복지센터에 권고했습니다. 운전원인 신청인한테 뭐 너 아니면 뭐 2호차 이제 무시하는 인격적인 모독적인 이런 말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을 폐지한 것이 괴롭힘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복지센터는 석 달이 지나도록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행을 하지 않는지 직접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인권센터에서 애초에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강압적으로 가고 있어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것이 없어요. 도청 인권센터가 강압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니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지센터는 오히려 괴롭힘 피해를 도청에 신고한 박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복지센터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복지센터에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버텨도 현행법상 전남도청이 이 복지센터를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가리키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복지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4명뿐, 즉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안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든 행정명령을 하든 그 법규에 따라 살 수는 조치가 없다. 그럼 진도군의 입장은 그거예요? 네.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인 약 455만 명.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장 기초적인 뭐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직장인들은 월급을 타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지난 4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 회사 대표가 이 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리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직원 K씨를 부당 전보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과장에 대해선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다치게 한 사람 장본인.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나몰라라 뭐 직전에 사장님이 처벌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거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자, 즉 회사 대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회사 차원의 진상 조사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힘 발생을 한 경우에 어쨌든 사용자가 적절하게 조사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규정들을 두고 있죠. 하지만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사용자의 그러한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고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최근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더라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이나 아니면은 사용자의 그 인식 전환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좀 유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식과 제도는 같이 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돼야 되고 아니면 사람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빈틈투성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해도 불이익 없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면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